이들 앞에서 완전 범죄란 없다. 차량 털이 강도 사건부터 원인 모를 화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현장의 증거를 수집해 사건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바로 과학수사 요원들이다. 전날 성매매 사범을 찾기 위해 수만 장의 전단지에서 밤새 지문을 찾고, 다음날 금품을 훔치고 달아난 강도의 흔적을 찾기 위해 또다시 현장에 출동한 현장 감시팀은 그들의 두 번째 과학수사가 시작됐다. 서울의 한 주택가, 다액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현장에 도착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현장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족적과 지문, 혈흔과 체모 등의 미세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흔적은 최대한 남기지 않아야 한다. 현장 증거는 범인의 신원 확인 외에도 범인이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알려주는 단서가 된다. 범인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동선 파악이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 동선 파악은 일단 발자국 같은 걸로 어느 쪽으로 들어가서 나갈 때는 어느 방향으로 나갔는지, 또 한 명인지 두 명인지, 그런 일단 전체적인 그 동선 파악이 중요하고. 범인은 집 안으로 어떻게 들어온 것일까? 튀겼어요? 여기에 지금 방범창이 없어서 네. 바로 복도니까 이쪽으로 해서 넘어와서 여기 변기 뚜껑을 밟고 들어온 것 같아요. 운동화 자국이 여기 있거든요. 과학수사는 마치 보물찾기와 같다. 반 정도. 눈으로는 희미하지만 이들의 손을 거치면 증거가 되살아난다. 그쪽에 찍힌 족적을 뚜렷하게 복원해주는 족흔적 채취기. 형태가 완전하진 않지만 이만하면 나쁜 편은 아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비교적 범인의 단서를 최대한 많이 찾아야 한다. 거실 장판에 남긴 범인의 흔적. 아까 변기 위에 찍혔던 족적과 동일하다. 이번엔 더 확실한 증거다. 이를 다시 검은색 융지에 옮기면 족적은 더 또렷해진다. 되게 선명하네요, 근데. 예,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건조하고 복도 쪽에도 그렇고 먼지가 많이 있어서 신발에 먼지가 많이 묻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미세 증거물을 확인하기 위해선 형광등을 끄고 대신 다기능 증거물 검색기에 빛을 투사한다. 용도와 부위에 따라 백색이나 블루라이트를 비추고 지문 채취 시에도 분말이나 순간 접착제 등 대상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동원된다. 일단 이렇게 지문이 나오면 관계자들, 주로 이제 여기 사는 가족들 먼저 지문을 대조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들 지문이 아닌 경우에는 범인 지문으로 추정하고 저희가 지문 감정에 본격적인 지문 감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보여지는 것은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지문. 범행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를 남기는 경우도 많다. 때문에 과학수사 요원들은 점점 더 범인 검거가 어렵다고 말한다.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까? 늘 현장은 말이 없는데, 그런 말이 없는 현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현장이 말해주는 그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 그래서 눈으로 또 귀로 온 육감으로 저는 현장을 바라보게 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예. 또 범인을 검거하게 돼서 그 사람들 그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을 조금이라도 위로해드리는 거,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굉장히 보람도 느끼고 자부심도 느끼게 됩니다. 아무나 할 수 없기에 그만큼 더 보람된 일. 현장 감식은 범인을 검거하는 데 가장 강력한 무기다. 서울지방경찰청 3층.
이곳에 과학수사 요원들의 사무실이 있다. 현장 감식을 통해 본 것과 관찰한 것을 이곳에 와서 해석하고 분석한다. 족적은 범인이 그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물론 족적을 자료화한 족흔적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드라마처럼 기계가 자동으로 범인을 가려내는 건 아니다. 많이 나오니까 그 중에서 이제 이거를 캐치를 해줘야 돼. 같은 신발 문양. 만약에 뭐 1,500건을 일일이 봐서 눈으로 확인해서 이제 같은 문양을 찾아낸다든지. 매년 2회 정도 자료를 수집합니다. 수집해서. 근데 일일이 돌아다녀서. 저희도 수집하고 경찰서에 이제 내려보내서 각 경찰서별로 이제 수집을 해서 취합해서 입력을 시키는 거죠. 신발의 브랜드와 바닥의 문양, 걸음걸이로 인한 마모 상태까지 범인의 흔적은 수작업으로 일일이 대조해야 찾아낼 수 있다. 끈질긴 추적과 관찰이 있어야 알아낼 수 있는 것들. 길고 긴 시간 싸움과도 같은 작업이다. 끈질긴 작업 끝에 범인의 윤곽이 잡힐 때가 가장 보람된 순간. 이는 현장 감식 보고서로 작성돼 수사팀에 보내져서 사건을 푸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한편에선 범인 쫓기가 계속되지만 도시는 여전히 평온한 모습 그대로다. 검증 결과 할 거지. 검시팀이요? 검시팀. 카메라. 예. 이번에는 검시팀의 권호영 대원이 가방을 챙긴다. 수고해요. 근데 혹시 내용이 혹시 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예. 무슨 내용이에요? 혼자 사는 할머니가 사망하셨는데 아직 어떻게 사망하셨는지는 모르고 저도 이제 그냥 아직 가족에도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저도 가봐야지 이제 사망이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가봐서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갑작스런 죽음만큼 비극적인 일이 있을까? 하루가 멀다 하고 마주치는 현실이지만 검시팀의 마음은 늘 무겁다. 사망한 원인이 분명한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검시관의 손을 거쳐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검시관은 대부분 의학이나 보건학 전공자들. 혹시 폭력이나 타살 등의 억울한 죽음이 없는지를 살피는 것이 이들의 임무다. 그리고 상처 같은 미심쩍은 부분이 있으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한다. 이들이 지나친다면 억울한 죽음은 영영 풀 수 없다. 외표나 아니면은 현장상으로 봤을 때는요 특이점이나 아니면 외표에 특이 외상이 없어가지고요 지금 현재는 뭐 아마 또 할머니가 또 기존에 3년 전에 또 수술도 대장 수술도 하시고 그다음에 그 지병도 있으시고 그래가지고요 아마 내적 요인으로 아마 사망한 걸로다가. 지금 현재는 자연적으로 결론을 내렸고요. 지금처럼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는 고독사의 경우 마음은 더 착잡하다. 가석기 직원들이나 형사과 직원들이 많은 보는 업무 중에 하나지만은 항상 볼 때마다 다 사연이 있으시고 다 안타까운 점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한밤중 화재 감식반은 상도동으로 향했다. 3층짜리 빌라 건물, 1층에서 불이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이 다른 집으로 옮겨붙진 않았지만 집 한 채가 전소됐다. 6시간 전 불길이 치솟았던 집안은 아직 매캐한 연기가 채 빠지지 않았고 화염이 쓸고 간 자리는 검은 채만 남았다. 먼저 도착한 관할 경찰관에게 사건 개요를 들은 뒤 현장을 둘러보는 최승복 대원. 보기만 해도 처참하다. 이 부분이 이 부분 맞아요. 근데 이 창문에 환기의 어떤 그런 영향도 무시를 못한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이 방 내부에 있는 자네들은 다 발굴 대상이 될 것 같아. 이 부분 그대로 바꿔 빼고
않고 이렇게 범위가 더 크지가 않으니까. 네. 이거 빼면서 아마 물이 계속 나올 거라고 그러면. 불을 진압한 지 6시간 정도밖에 되지 않아 바닥엔 물도 빠지지 않은 상황. 보통은 소방대원들이 불을 진압한 다음 날 화재 조사에 들어가지만 가끔은 밤중에도 감식이 이루어진다. 결국 집에서 쉬고 있던 화재 감식반 대원이 긴급 호출을 받고 현장에 도착했다. 자, 잘 봐서 나와보세요. 방진 마스크와 방진복이 그나마 최소한의 보호 장비. 입구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자고. 거기서 해버리면 이제 섞여버리잖아, 그죠? 2인 1조로 방향을 정한 뒤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발굴 작업이 진행된다. 분석할 때는 과학의 힘이 필요하지만 미세 증거를 잡아야 하는 현장은 대개 수작업이다. 화재 감식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게 호미와 삽이다. 네스. 호미가 아니라 메스, 메스. 삽은? 네? 삽은 뭐? 삽은 그냥 삽. 의사에게 메스를 빼놓을 수 없듯 이들 손엔 늘상 호미가 들려있다. 하나하나 파헤치면서 전선 하나도 허투루 보지 않고 샅샅이 뒤지기 위해 이만한 것이 없다. 이게 뭔가 지금? 형광등에서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 작은 것이 어떤 단서가 될 수 있는 걸까? 여기서나 네? 이거 한번 봐보라. 이게 글로스터 아이가? 이게 형광등 글로스터 같은데, 그지? 네, 네. 맞지? 네. 끝에 한번 봐봐. 달락 같은데요? 응? 달락 같은데요? 비슷해? 네, 달락 같은데요. 오늘따라 룩베랑 맞았다, 야. 어디 있어? 근데 화재라는 게 처음부터 큰 불이 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뭐 전기 스파크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담배꽁초처럼 작은 불씨도 될 수가 있거든요. 가정집 화재는 전기 누전이나 전열기 과열로 가장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분노의 표현으로 고의적으로 방화를 저지르거나 살인을 비롯한 범죄의 증거를 없애는 수단으로 화재가 악용되기도 한다. 때문에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다. 심지어 잿더리 파편도 화재 원인이 될 수 있다.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렸을 땐 쾌감을 느끼지만 이 순간이 오기까지는 계속 집념을 갖고 매달려야 한다. 여기. 40분쯤 지났을까. 두 화재 감식 요원들의 시선이 콘센트로 향한다. 뭔가 이상한 점이 발견된 모양이다. 콘센트에서 자체적으로 탄 흔적이 발견됐다. 양쪽까지도 이렇게 전기 스파크 앞도 먹었거든? 여기 튀어나오는지? 다른 원인이 배제가 가능하다면 쟤도 화재 원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지금 외부 화염으로 만들어지기는 약간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덕체 내부에 매입되어 있는 거고 또 단자가 한쪽만 저렇게 아크가 생긴다는 것은 전기 화재에서 어떤 불완전 접촉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는 않는다. 가능성은 늘 열려 있다. 진짜를 가려내려면 다른 원인은 모두 배제해야 한다.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작업은 한 시간이 넘도록 계속됐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지루한 작업이다. 지금 막 녹음한 사람이 대체 누구겠죠? 가장 오래 해본 것은 18일 동안 해본 게 18일. 그 송내무 사건 아시죠? 그죠? 그 사건은 한 현장 가지고 18일 동안 했어요. 2008년 전국을 들썩이게 한 숭례문 방화 사건. 한 사람의 분노로 전 국민은 숭례문이 타들어가는 씁쓸한 현장을 지켜봐야 했다. 그리고 2009년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남일당 화재 사건. 불이 꺼진 화재 현장의 뒤편에는 서울지방경찰청 화재감식반 팀원들이 어김없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8월 13일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연기에 질식해 작업 중이던 인부 4명이 숨지고 29명이 다치는 대형 사고였다. 참사의 원인은 미궁 속에 빠졌고 이 화재 역시 최근까지 화재 감식관의 숙제로 남아있다. 이렇게 일순간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화재의 위험성을 알기에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매캐한 연기와 어둠 속에서 불에 타버린 증거를 찾아내는 화재 감식관의 노력은 밤늦도록 계속된다. 다음 날 화재 감식 팀원들이 경기도 여주로 향했다. 오늘은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 현장의 화재 원인을 최종 점검하는 날. 화재 감식 팀원들이 도출한 원인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에 국과수와 소방방재청 등 관련 기관이 모여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재질의 구조물로 상황을 재현해 연소 과정을 지켜보는 게 핵심이다. 그 현대미술관에서 발생했던 우레탄 폼의 전등에서 옮겨 붙어가지고 어떻게 연소가 진행되는지 그 과정을 볼 때예요. 다양한 가설 중에서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일은 범인을 잡는 것만큼 힘든 일이다. 1차적인 증거 수집과 사람들의 증언, 부검 결과와 재현 실험 등을 거쳐서 오류를 최소화한다. 우레탄 폼에 불이 옮겨붙자 빠른 속도로 연기가 확산되기 시작한다. 과연 이들이 내린 결론이 맞는 것일까? 뭐야, 불길이 적으니까 이렇게 작게요. 사람들이 달려 나오는 속도보다 불이 훨씬 더 빨랐다는 진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저희들이 눈으로 딱 보기에도 열분에든 가스가 타는 거기 때문에 가스의 연소 속도에 준한다는 거죠. 가스가 나온 상태에서 그것이 어느 정도 온도가 됐을 때 일시에 타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달리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를 수밖에 없죠. 네. 당시의 화재 현장, 불길보다 연기가 자욱하다.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자 4명의 직접 사인도 연기로 인한 질식사였다. 이들이 밝혀야 할 두 번째 의문은 바로 단열재로 사용된 우레탄 폼. 우레탄은 난연재로 불이 옮겨붙지 않을 거란 주장이 제기돼 왔다. 그래서 우레탄 폼이 그 난연성 성분이 있기 때문에 불이 안 붙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셨는데 이게 열이 추결이 되면은 그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타면서 그 추결된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그 추결된 열에 의해 가지고 우레탄 폼도 난연 성분이 들어가 있지만은 그 우레탄 폼도 연소가 진행이 되는 된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죠. 국립현대미술관 신축공사 화재 원인은 전기 합선으로 최종 결론 났다. 모두 두 달의 추적과 감시 끝에 얻은 결론이다. 그날 밤 사무실 한켠에서 밀린 잔업을 하고 있는 한재훈 대원. 화재 감식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화재의 원인이 복합적이라 틈틈이 전기 등의 관련 지식을 습득해야 하는 고충이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없다는 그만의 자부심이 있다. 화재 현장에 대해서 정확한 그 연소 형상이나 발화 원인에 대한 판단을 해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만 실수를 한다고 치면은 다른 방향으로 또 수사가 진행이 되고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몸도 마음도 힘든 길. 현장은 늘 녹록지 않다. 그러나 이 열악한 현장을 지키는 것이 한재훈 대원에겐 자신의 가족을 지키는 일과도 같다.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 사진인데 앞이 저 췌장암으로 투병하시다가 올해 저기 하늘나라에 가셨습니다. 임종을 좀 보셨나요? 그때 관악경찰서에서 일어난 화재 사건 현장에서 일하다가 소식을 듣고 내려갔습니다. 네. 근데 풍치가 좋으셨는데 아프셔가지고 살이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프셔도 저 간다니까 이렇게 손을 잡아주더라고요. 아버지도 경찰관으로 명예롭게 퇴직을 하셨으니까 저도 아버지 뒤를 이어 명예롭게 퇴직을 할 수 있도록 국민의 봉사하는 경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버지가 위독하실 때도 그리고 지금도 그의 무대는 늘 화재 현장이다. 그 현장을 누비는 그에게 경찰이라는 직업은 아버지와도 같다. 서울지방경찰청의 아침이 또 밝았다. 아침부터 과학수사계 사무실이 술렁이고 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사체의 일부분이 도착했다.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네. 그 아마 나뭇가지에 뭐 추락 한 9분능선 정도에서 발견된 그 시신인데 부패하고 건조가 좀 심해요. 그 중에 이제 신체 일부가 우리한테 그 의뢰가 된 거거든요. 신원 확인을 위해서. 타살 후 사체를 유기한 건지 자살을 결심한 건지 그 어떤 것도 알 수 없는 상황. 이게 지금 이게 좌순에 좌. 죽은 자는 말이 없다. 사체를 가까이 하는 일도 과학수사 요원이라면 마다할 수 없는 일. 훼손 정도가 심각한 작업도 까다롭다. 그러나 누군가는 꼭 해야 할 일. 감식을 통해 죽음의 원인과 방법 그리고 시기를 밝혀내야 한다. 손가락이 너무 많이 건조됐기 때문에 저희가 불리는 과정을 진행을 할 거예요. 지문을 불려서 말랑말랑하게 수분을 흡수하면 또 고온 처리법이라 그래서 뜨거운 물에 담그는 작업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작업은 한두 시간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불리는 작업이 최소한 10시간부터 이틀 정도 꼬박 불려야 되고요. 길게는 한 일주일 가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교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처음엔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순간도 있었지만 오랜 세월 감식을 해온 그들에겐 진실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런 참혹한 사체 앞에서 과학수사 요원들은 죽은 자에게 말을 건다. 그들의 말을 들어준다는 심정으로 임할 때 사건의 실마리가 잡히는 경우가 많다. 이분이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그러니까 살해당했는지 아니면은 뭐 자살했는지는 저희는 아직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분의 신원을 확인해서 사건이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알아봐야 되고요. 또 이분 가족들한테도 편하게 품에 또 보내드려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저희가 하는 작업들이 소중하죠. 오랫동안 방치됐던 죽은 자의 진실이 밝혀지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뭐 이 세상에는 그 99.몇%의 밝은 면과 또 좋은 사람들 밝은 면이 있지만 저희는 극히 일부의 그 어두운 부분을 저희는 이제 거의 직업으로 접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뭐 그렇지만 또 다른 사람들이 하지 않는 이런 일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는 일도 그 어떤 억울함을 밝혀준다든지 아니면 잃어버린 가족을 찾아준다든지 뭐 이런 진실을 밝히는 그런 일에서 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현장에서 하는 활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요. 더 세밀하고 치밀하게 더 현장 감식을 하게 됩니다. 네. 세상의 모든 범죄 현장 뒤편엔 과학수사 요원들이 있다. 이들의 무대에 멋진 세트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는 없다. 그러나 끈기와 전문성으로 묵묵히 사건의 진실을 쫓는 사람들. 그들은 범죄 현장의 숨은 주역들이다.